안녕하세요. 하얀북꽃곰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모델은 LG에서 보급형으로 나온 스마트폰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LG Q9이라고 하고요. 우선은 지금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5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성능 자체만으로 보고 부가 기능 그쪽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핸드폰입니다. 우선은 한번 내용물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 패키지 안에서 모든 구성품을 꺼낸 모습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본체, 그 다음에 뭐 이어폰, 보급형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뭐 성능은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얘 자체가 LG Q9 자체에 들어있는 쿼드 덱 때문에 소리 자체는 굉장히 좋게 들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본 번들 이어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USB-C 타입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고 데이터 전송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퀵차지를 지원하는 USB 어댑터도 따로 들어있습니다. 퀵차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다른 일반 스마트폰보다 퀵차지를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급형 모델에도 퀵차지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획기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설명서 있고요. 우선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9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격 대비에 비해서 마감이나 그런 건 굉장히 뛰어나요. 우선은 이 모델의 핵심은 이 뒷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색깔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각도에 따라서 되게 예쁘게 변해요. 이거는 그 레드 색상이긴 한데 거의 와인색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Q9 로고 있고 여기 지문인식 센서,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 같은 경우도 AI가 들어가 있어서 촬영하는 그 순간마다 자동으로 알아서 최적의 세팅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 뭐 전원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측면에는 볼륨 버튼만 딱 있어요. 제가 타사를 사용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게 별도로 다른 버튼을 넣어주잖아요. 그걸 쓰지도 않는데 왜 넣어줘가지고 다른 기능으로도 못하게 하고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딱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만 위치하고 있어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효과를 줍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은요 USB-C 타입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길로 충전하시면 되시고 스피커는 아쉽게도 하나 모노 스테레오입니다. 모노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3.5파이 이어폰도 젠더 포트가 있어가지고 음악 듣는 분들에게 되게 유용하게 뭐 들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전원을 한번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터치 노크온이죠. 이건 제가 옛날부터 LG 노크온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워지지 않고 아직까지 있고, 그다음에 특수 이런 식으로 노크 코드를 입력해서 잠금 화면을 풀어주는 기능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뭐니뭐니해도 보완하면은 지문 인식이 제일 좋으니까 지문 인식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액정 화질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엣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하얀색 화면 띄워드리면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보시면은 엣지 디스플레이 그 노치 디자인이죠. 엣지가 아니라 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주어도 부족함 없을 만큼 깔끔한 디자인 보여줍니다. 아까 상단 얘기를 안 했는데 상단에는 유심 트레이, 외장 메모리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장 공간이 64기가인데 별도로 뭐 128기가나 뭐 256기가 메모리 꽂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디자인적인 면을 봤을 때는 뭐 제 마음에 쏙 들고 뭐 가격 대비 뭐 V40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뭐 8, 90만원짜리 스마트폰으로 느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성능은 뭐 보시면은 램이 이게 아마 4기가로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기가 맞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프레시도 딱히 없어요. 램이 4기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앱에서 실행하더라도 바로바로 뜯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성능 자체도 뭐 딱히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급형 모델 치고는요. 스냅드래곤 821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램 이야기했듯이 4기가 들어가 있고요. 내장 메모리는 내장 저장 공간은 64기가. 64기가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128기가를 예전에 썼었는데 딱히 뭐 64기가까지 많이 채울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공간 부족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내장 메모리 카드 꽂아서 용량 올리시면 되시고요. 전체적인 뭐 성능을 봤을 때는 부족함 없다고 느껴집니다. 보급형 치고는요. 그 다음에 LG페이도 지원을 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LG페이도 지원을 해서 보급형에서 이런 식으로 페이를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LG Q9 모델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타사라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대충 이 정도고 한번 게임도 돌려볼게요. 배틀그라운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배틀그라운드 실행 모습인데요. 처음 깔았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픽은 자동으로 중간 옵션을 추천합니다. 뭐 보급형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낮은 옵션으로 실행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간 옵션을 추천을 해주네요. 매칭 한번 준비하고 뭐 프레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느낌 한번 이야기해도록 할게요. 우선 착륙했고요. 우선은 달려가는 모습 보면은 주위 둘러가도 뭐 프레임이 뭐 드랍해서 뭐 플레이하기 힘들 정도 수준도 아니고요. 나름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상도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상도가 저가형 보급형 모델들은 보통 QHD 그 FHD 플러스라고 하죠. 그걸로 많이 세팅이 되는데 이 모델은 QHD 플러스예요. 그래서 해상도 자체가 더 높고 선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버닝 걱정할 필요도 없는 LCD 타입이라서 뭐 내구성 부분도 오랫동안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보시면은 뭐 게임을 즐기더라도 뭐 처음에 로딩을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게임 안에 들어와서는 뭐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느리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예, 한 명 처치했네요. 초보자라서 워낙 쉬워서. 저는 게임 성능은 이 정도면은 뭐 배틀그라운드만 잘 돌아가도 뭐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또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 한 가지는요. 하이파이 쿼드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즐길 때 기존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려주는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MP3 플레이어를 제가 구매하고 싶었었어요.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MP3 플레이어보다 플레이어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음질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가 헤드폰이나 뭐 이런 뭐 넥밴드 타입 이어폰 쓰시는 분들이라도 뭐 기존에 타사에서 들려줬던 음질과는 전혀 다른 음질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귀가 되게 예민하지 않지만 뭐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차이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 핸드폰을 구매하신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햇빛이 많은 데에서 액정이 잘 안 보여서 뭐 이렇게 가리거나 아니면 그늘진 데 가서 액정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셨던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에 이 LG Q9에는 부스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밝기 부스터 모드인데 이걸 누르는 순간 엄청나게 밝게 액정이 변하거든요. 요게 뭐 분수를 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2분, 3분, 뭐 1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 시간 안에는 햇빛 아래에서 언제든지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기가 확 올라갑니다.
요 부분도 은근히 사용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굳이 그늘 찾아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 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또 저가형이나 중급기에서는 볼 수 없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한다는 거, 요거는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뭐 계속 타사랑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타사는 뭐 이런 방수 방진 기능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가격이 뭐 60만원대 정도 되는 것 모델에도요. 근데 이 모델에 5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방수 방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구성, 그 군사 표준 규격 테스트까지 통과를 해서 내구성 부분도 확실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폰을 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훨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진짜 방수 방진 기능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방수 폰 가지고 뭐 수영장 가더라도 뭐 전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요. 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기계는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능 쪽이 워낙 잘 나와서 뭐 가격 이상의 기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뭐 결론 내기는 힘들지만은 뭐 자기에게 뭐 고가의 스마트폰은 필요 없고 꼭 필요한 뭐 페이 기능, 그 다음에 뭐 플래그십 디자인, 그 다음에 AI 카메라, 그 다음에 방수 방진, 그 다음에 음질을 되게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은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부모님들도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구가 부모님에게 이거 핸드폰을 LG Q9을 선물해드렸는데 만족도 되게 높다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 친구도 그 통신사 쪽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서 주변에 많이 추천하는 거 보니까 추천을 하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만족도도 확실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은 대충 이 정도로 리뷰 마무리하고요. 뭐 LG Q9 뭐 간단하게 말해서 가성비 굉장히 좋게 나온 핸드폰입니다. 뭐 단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좀 저는 있었어요. 근데 뭐 이 가격에 무선 충전까지 기대하면은 약간 도둑놈 같은 핸드폰이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하양 북극곰이었습니다.